안녕하세요. 이글블레이 주린이 채입니다. 현재 시각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오전 11시 18분이 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혼조세를 이루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다우 지수 안에 들어간 회사들 중에 지금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온 회사들이 있어서 이렇게 약간의 소폭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S&P 500과 나스닥 또한 지금 실적 발표 기간에 따라 그에 따라서 지금 계속 주가가 혼조세를 이루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맵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되게 혼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같은 경우에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애널리스트의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지만 그게 엄청나게 높게 나온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는지 지금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구글 또한 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 발표를 했고, 그게 기대치 이상이라 판단이 되었는지, 지금 구글은 무려 4%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빅테크 회사들이 3% 가까이 빠지고 3% 넘게 오른다는 건이 회사에 엄청난 큰 호재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실적 발표와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실적 발표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지도 봐야 되겠지만 한 분기에 한 번씩 있는 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도 꼭 초보인 저희 같은 주린이는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라 보여지네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뉴스로 보기에는 페드가 금리를 0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틀 동안 미팅이 있었고 이를 토대로 곧 연준 의장께서 기자회견을 가질 텐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계속 지금 상태를 연준에서 유지할 거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주식에 투자한 주린이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매일 주식시장을 보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이런 경제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엄청나게 흔들리는 것도 있으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뉴스는 한번 보고 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주식을 시작한 다음에 매일 보지 않는 분이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가를 봤을 때 갑자기 그날따라 모든 게 하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또 힘듭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매일매일 경제 뉴스를 살펴보면서 오늘의 큰 이슈가 뭐였는지만 살피고 넘어간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지금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니까 크게 변화되는 건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의 주식은 0.28%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큰 상승도 아니고 그렇다고 큰 하락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의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그냥 마음 편하게 오늘 하루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주식으로 보시면 제가 투자한 회사들 중에서 반 정도는 지금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반 정도는 지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투자한 회사들도 오늘 계속 혼조세를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 스킬즈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갑자기 좋게 판단이 돼서 엄청 올랐다기보다는 지금 공매도 세력들과 레딧에서 또다시 전에 있었던 게임스탑과 같은 문제를 통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럴 때뭐더 움직이기보다는 지금 상황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한편으로는 스킬즈가 만약에 플러스가 됐다면 이런 상황에서 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회사에 대해서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저의 수익률이 너무 좋지 않아서 매도까지는 꿈도 못 꿉니다.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저의 64 프로젝트입니다. 계속해서 아직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지금의 시장이 계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따로 투자는 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회사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그 회사가 만약에 실적이 이번에 좋지 않게 나왔고 그를 통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다면 투자할 생각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 4차 산업과 관련된 회사라면 성장세를 이루고 있을 겁니다. 그런 회사가 갑작스럽게 하락세를 이룬다? 그래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유를 찾아보고 큰 이유가 아니라면 투자가 가능하겠지만 정말 이 회사가 갑자기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면 그런 데에는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크게 변할 건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4차 산업의 회사들의 대부분은 성장주 위주고, 그리고 지금 당장 본인들의 실적이 플러스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가 성장을 한다는 건 계속해서 있던 이 마이너스가 줄어드는 것 또한 성장이라고 보이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현상에서 지금은 계속 다들 성장을 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체크리스트로 빼놓은 회사들 또한 만약에 이 회사가 특별한 이슈를 통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면 거기에 따라서 투자할 생각은 있지만, 만약에 이 회사가 이제는 성장세가 멈춰졌거나 그렇다면 투자하는데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또한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려고 있어서 이런 실적 발표 기간에 본인이 생각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도 한 번씩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들 변한 건 없고요. 일단 상황을 다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수가 계속 오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는 건 어찌 보면 하락세인 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방관하는 자세로 계속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것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냥 변한 게 없습니다. 수요일 현재 주식시장은 혼조세를 이루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연준에서 지금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주가가 더 흔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에서 연준이 주가를 크게 움직일 만한 뉴스를 보일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회사와 본인이 투자한 회사들에 대한 실적 발표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리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65입니다. 한때 올라갔을 때 1.7이 넘었었고, 그때 다들 패닉해서 팔았는데 지금은 1.6이고 계속 혼조세를 기록하고 있고, 불과 며칠 전에는 또 1.5대였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금리에 대해서 우리 같은 주린이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팔자, 떨어지니까 사자 이렇게 움직이는 것 또한 전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인들이 그렇게 투자해서 그게 맞고 그래서 수익을 올렸다면 당연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제일 처음에 주식에 투자한다는 의미는 본인이 투자하려는 회사를 믿고 그 회사가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투자를 한 거지, 금리에 따라서 그 회사에 대한 투자를 매수하거나 매도한다는 의미로 투자하는 게 아닐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의 발전 가능성과 기술을 믿는다면 계속 믿고 투자하는 게 주식의 투자의 기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는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그래도 계속 혼조세를 이루고 있지만 그렇게 큰 뉴스가 있어서 주가를 엄청 올리던가 큰 뉴스가 있어서 주가를 하락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주식시장과 또 다른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해볼래의 주린이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녹화해야지.